안녕하세요. 역사김한대입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북한까지 고무줄처럼 늘리며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 앞에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사기를 치고 중국의 인민들은 한국의 김치와 한복, 삼겹살, 뭐 삼계탕 등등등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거짓과 왜곡에 근거한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10대, 20대 위주로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업신여기게 하고 이들이 성장한 후인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한국을 덮쳐올 정서적, 역사적 토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도 일본으로 시각을 돌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에서 낸 이런 선전물들은 새로운 일본 세대들에게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심어지게 하고 있으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토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존중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맡아왔고 중국은 본래 오늘날처럼 이렇게까지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인들도 중국인을 지금처럼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래에 무슨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리 상황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해보고 싶습니다. 모택동과 주은래부터 시작하여 중국 정치인들의 권력 투쟁과 거기서 탄생한 시진핑 그리고 시진핑의 꿈, 역사 왜곡 상황과 중국 인민들의 심리 상태, 중국의 미래 세대가 현재 시진핑만큼의 세력으로 성장했을 때 한국을 얕잡아보아 발발할 수 있는 제2의 고수전쟁인 한중전쟁, 한국 자체 핵개발과 보유에 대한 소생의 개인적인 생각 등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주장해보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정신병원이라고 불리는 중국. 우리가 이 정도를 모르고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강하지를 못합니다. 강해하죠.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강해하죠. 여러분이 우리의 선조들 고구려 전사들처럼 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알아야죠. 중국인들의 행동 패턴과 그 행동의 근원이 뭔지를 말이죠. 우리는 중국인들 자체에 반감은 없었지만 우리는 늘 일방적으로만 역사 왜곡을 당하고 있고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말처럼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는 침략과 그 극복의 역사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우 흔하게 착각하는 지점이 현재 중국 지도를 보며 과거에도 중국이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떠들어대는 전통적인 중국은 진시황이 축조한 만리장성 이남을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이 적어놓기를 만리장성 이북은 오랑캐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북방민족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의 상징인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하고 긴 벽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만리장성 이남인 중국과 북방민족의 이북의 역사와 문화는 매우 의미있게 달랐으며 청나라의 단순 중국지배 이후 서구와 일본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은 그 중국이 만주 땅을 중국과 같이 한 덩어리의 역사로 공유한 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일 뿐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로 넘겨버리기엔 고작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어리셨을 때의 일이죠. 그렇다면 세계 2차 대전 이후 어수선할 때 중국이 만주 땅을 현대적으로 다시 관할하기 시작할 당시 중국 권력자들은 만주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국민당의 장개석을 몰아낸 중국 국공내전의 승리자이자 한국을 인해전술로 침략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의 역사의식과 중국의 절대적 실세였던 주은래는 북한 김일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오쩌둥, 본래 당신들 땅은 요하의 동쪽 요동이다. 중국 선조들은 당신들의 요동 땅을 침략했다. 당신들 역사에 이걸 써넣어야 한다. 김일성, 현재 그렇게 역사를 쓰고 있다. 주은래,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단 말은 터무니없다. 요하, 송화강 유역 조선민족이 오래전부터 살아왔다. 바로 만주가 우리의 터전이었다는 것이 문헌과 유적, 유물, 더 나아가 생활문화에 근거한 당시의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모택동의 말에서는 지금 한민족의 역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복잡한 생각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오쩌둥 자기가 나서서 말하기를 본래 당신들 땅은 요하의 동쪽 요동이다. 중국 선조들은 당신들의 요동 땅을 침략했다. 당신들 역사에 이걸 써넣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중국 사료에 써있는 고대 요동 위치는 요하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아닙니다. 문헌들에 근거하여 보아도 고대 요동의 위치는 모택동이 말한 요하강의 서쪽이 아닌 북경 부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요하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요동이라고 말을 하면서 선심 쓰는 척 거기를 요동으로 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모택동의 저 주장은 고대 요동을 자신이 말하고 있는 요하강 요동으로 축소시켜서 기재 확정하라고 유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중국으로부터 인해 전술을 지원받은 김일성이 정색하고 덤벨 상황도 아니죠. 지난 수십 년까지만 해도 한민족이 대륙을 호령하고 관리했다는 것이 실제 역사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과거 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역사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대 인물들인 덩샤오핑 이후 시진핑까지 그들의 권력 쟁탈전에 대해서 아셔야 할 시간입니다. 중국은 이 모택동의 시대 이후 몇 번의 정권 교체를 지나 덩샤오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중국의 개혁, 개방을 시킨 것으로 명성을 떨쳤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공청당과 태자당 그리고 상하이방이라는 세 개의 파벌을 구성하여 서로 간의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실세이긴 했지만 개혁의 명분상 주석직을 역임하지 않았고 주석직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였는데 그러니까 임기 5년짜리를 최대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것이죠. 더불어 세 개의 세력에서 정치적 보복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속 후배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당 사람을 지명해야만 하도록 하는 격세간택 제도를 세워놨습니다. 서로 간에 심각한 정치 보복이 없어야 중국 공산당이 안전하게 영구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당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청단은 공산주의 청년단을 줄임말로 1922년 중국 사회주의 청년단으로부터 출발한 중국 최대의 파벌 집단입니다. 공청단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은 후진타오입니다. 그리고 태자당, 또 다른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한 세대의 자녀들이 주 세력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현재 시진핑이 바로 태자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방, 이 당은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공산주의 같은 이념보다는 경제를 특별히 더 중시해온 집단입니다. 상하이에서 시장과 당서기를 지내온 장쩌민을 중심으로 성장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 이후 리센년, 양상쿤 주석들에 이어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인 상하이방의 장쩌민, 그리고 다른 당으로 공청단의 후진타오, 그리고 또 다른 당으로 태자당의 시진핑으로 주석자리가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태자당의 시진핑은 2013년 봄에 임기를 시작하여 2023년 5월인 임기 10년을 갓 넘긴 지금도 주석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2018년에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주석 임기 제한 제도를 철폐하며 영구 집권의 기틀을 닦으며 모든 견제 장치를 깨부수고 사실상 영구 집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 로테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했고 1인 체제라 불리는 시진핑이 집권한 후에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 권력 암투가 어떤 명분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엿보겠습니다. 덩샤오핑은 죽기 전까지도 권력을 놓지 않고 그렇게 막후에서 상황 정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덩샤오핑의 상황 정치에 시달린 인물이 바로 상하이방의 장쩌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이 죽기 전까지 선호하여 지목했던 인물은 바로 공청단의 후진타오였습니다. 때문에 상하이방의 장쩌민은 덩샤오핑이 지목한 후진타오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후진타오가 주석에 오를 때도 장쩌민은 그에게 인민해방군 250만 명에 대한 통수권 자리인 군사위 주석 자리는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주석, 당총석이 군사위 주석이라는 세계 옥좌에 올라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진타오를 믿지 않은 장쩌민이 인민해방군을 통솔할 권력인 군사위 주석 자리는 내놓지 않으니 후진타오는 조선의 정조마냥 힘없는 권력자에 지나지 않았죠. 결국 1년이 지나서는 명분상 장쩌민이 군사위 주석을 후진타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장쩌민이 후진타오를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위 주석 자리는 넘겨줬지만 군사위 부주석 자리에는 장쩌민 그의 상하이방 수족들인 쉬차여우와 버보슝을 심어놓고
후진타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기 때문이죠. 쉬차야오는 중국 군부 2인자였고 과보슝은 군사위 총참모부 상무부 참모총장 출신으로서 장쩌민의 계시에 따라 후진타오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장쩌민의 상황정신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 9명 중에 다수가 그의 상하이방 주축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후진타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력을 행사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랐고 가시방석에 앉아서 점점 권력이 쇠약해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 장쩌민이 차기 주석으로 밀고 있는 상하이방의 황태자인 천량위 상하이 당서기가 원자바오 총리의 중앙통제가 상하이 발전을 막고 있다면서 신란하는 기사들을 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후진타오와 함께 공청단의 1, 2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상하이방의 상하이 당서기가 공청단의 국가권력 2위인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는 것은 공청단의 후진타오 주석이 상하이방 세력들에 의해 힘을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롱적인 행위였고 이는 곧 하극상처럼 비추어졌습니다. 좌냐 우냐를 떠나서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해하기 쉽게 비춰보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힘이 없을 때 동네 개나 소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며 떠들어대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후진타오 자기가 어쩔 것입니까? 후진타오는 권력 2인자가 눈앞에서 희롱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진타오는 조용히 자신의 힘을 죽이며 상하이방의 약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6년 가을에 드디어 억눌려왔던 후진타오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전에 깝쳤던 상하이 당서기 천량위를 먼지 털듯 털어본 결과 천량위가 상하이 사회보장기금을 4조 원씩이나 털어먹은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량위는 18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후진타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해인 2007년이 되자 중국 국유 전력기업인 산둥성의 루넝과 관련된 비리가 폭로되었는데 여기에는 정칭훙이라는 인물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정칭훙은 장쩌민의 상하이방 출신이 아닌 시진핑의 태자당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후진타오와 장쩌민과 모두 원만하게 통했습니다. 장쩌민이 후진타오를 누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칭훙은 장쩌민에게 좀 더 밀착하여 장쩌민의 전략가이자 사실상 상하이방의 전략 고문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칭훙은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방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태자당 소속으로서 후진타오의 공청단과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모두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에게 약점을 잡힌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칭훙은 장쩌민과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상하이 당석이었던 천량위는 장쩌민이 차기 주석으로 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때 이번 후진타오의 반격은 매우 주요하고 강력했습니다. 이때 장쩌민이 입은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차기 주석으로 밀고 있던 후계자가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받고 징역 18년을 선고받으며 정계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고 동시에 자신의 제갈량 같던 정칭훙마저 잃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후진타오가 과감하게 공산당 최고 엘리트이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었던 리커창을 차기 주석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장쩌민은 갑자기 자신의 후계자를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쩌민은 리커창이 차기 주석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날을 세웠습니다. 후진타오와 장쩌민이 서로의 후계자를 공격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태자당 출신이면서도 후진타오와 장쩌민 사이에서 중립이자 장수우성 당서기를 맡고 있던 시진핑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시진핑은 두 권력 모두에게 크게 경계되지 않고 말수도 적어서 뭔가 좀 어리벙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후진타오와 장쩌민 서로의 후계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에 시진핑이 두 세력 모두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잠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쩌민은 여전히 차기 주석으로 올릴 새로운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었고 그 중에선 보시라이라는 인물을 낙점하여 차기 주석으로 또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얌전하고 중립인 척하던 시진핑도 이 기회를 놓치기는 싫었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시진핑과 일본 일왕의 깜짝 만남이 성사되는데요. 본래 일왕과 회견을 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요청을 했었어야 했는데
왠지 일왕이 즉시 화답하며 며칠 만에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데뷔 전부터 외교력을 보여준 시진핑의 존재감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중국 최고의 금수저인 보시라이의 복심이자 오른팔인 몽골족 출신의 충칭시 공항 국장인 왕리진과 내통합니다. 그렇게 3년 뒤인 2012년 보시라이의 복심이던 왕리진이 보시라이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보시라이 스캔들이라 불리는 중국 최대 정치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보시라이 스캔들의 핵심 내용은 보시라이가 반역자라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당 지도부들이 쓰는 전화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홍선전화라고 부릅니다. 보시라이가 이 홍선전화를 도청했으며 몰래 대규모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진핑을 제거하고 스스로 차기 주석이 되려 했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중국 군부 2인자인 쉬차이허우였으며 상하이 방 실세 중 한 명이자 중국 공안의 황제로 불리는 저우 융캉도 의심된다는 것이 보시라이 스캔들의 주된 혐의입니다.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저우 융캉 모두가 공통적으로 장점인의 실세였습니다. 보시라이가 체포되며 중국 공안의 황제로서 군 검경 통제권을 가진 저우 융캉은 극렬 저항했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차 부대와 보병 부대가 베이징으로 들어왔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지만 결국 보시라이는 2012년 3월이 지나며 초스피드로 유죄가 확정되고 맙니다. 실세를 장악했던 장쩌민의 세력, 실세를 제거해야만 했던 시진핑, 그리고 오래전부터 장쩌민의 실세에 눌려있던 후진타오, 장쩌민의 세력이 크게 흔들리게 되자 후진타오는 드디어 자신의 세력인 리커창과 레이위안차오, 왕양을 차기 리더들로서 순조롭게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후진타오는 이제부터 실력을 행사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장쩌민 역시 굉장히 과격한 방법으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같은 달인 2012년 3월 베이징 시내에서 검은색 페라리 차량이 사고가 나고 그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죽은 운전자의 정체는 후진타오의 최측근인 공청단 출신 링지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세력이 개입하기라도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는지 국가주석 경호 담당 중앙경위국의 요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건을 살피고 있었던 공안들을 모아다가 입단속을 철저하게 시키면서 사고차를 회수해갑니다. 하지만 사건은 감춰질 수 없었고 장점인이 이때 링지와는 무슨 근거로 국가 최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느냐, 그리고 그 비싼 페라리를 아들이 어떻게 장난감처럼 타고 다녔던 거냐 라면서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힘이 있던 장점인이 명분만 만들면 국가 권력은 수사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수사를 거친 결과 링지와와 그 부인의 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링지와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의 아내 구리핑은 남편 링지와의 권력을 이용하여 각종 부정사업을 벌여 자금을 불려왔다는 내용인데요. 그 액수가 무려 중국 내 은닉한 재산만 9조 7천억이며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4조 9천억으로 자금이 무려 15조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따라서 링지와는 곧장 페널티를 받아 좌천되었고 후진타오 주석은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다시 세력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차기 지도자 물색에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자 7인 인사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공청단 후진타오의 복심은 리커창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제 힘이 크지 않은 후진타오는 모든 자리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도 주석이고 장점인 너도 주석 출신이니 우리 상황 정치하지 말고 둘 다 같이 떠나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완전한 은퇴의 조건은 장점인도 상황 정치에서 손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후진타오가 장점인과 자폭하며 장점인과 함께 동반 은퇴를 하게 되고 정신 차려보니 얼떨결에 혼자 남은 시진핑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상황들은 떠나갔지만 중국 군부 2위 슈차이허우와 중국 공안의 황제라는 저우 융캉 같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상하이방의 실세들은 아직 건재했기 때문에 시진핑 신변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자신을 보호해줄 세력을 물색한 결과 쉬차이허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군 소속 최정예 특수부대의 신변 경호를 맡기면서 막강한 상하이방 세력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든 파리든 한 번에 다 잡는다라는 말을 남기며 부패와의 전쟁에 돌입한 시진핑은 결국 쉬차여우, 저우융캉, 거보슝 등 상하이방 실세를 모두 체포하여 수사하였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하물며 중국 실세들이야. 털어본 결과 당연히 모두 다
각종 비리와 부정축제로 재산이 수조원에 달했습니다. 상하이방 실세들을 잡아낸 시진핑은 이제 그 몸통인 장쩌민 목 아래로 칼을 겨누게 됩니다. 상왕 장쩌민의 부패한 장남인 장맨헝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장쩌민이 시진핑에게 방해하는 일 없이 잘 처신하겠다는 식의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면서 오랜 상왕 정치에서 제발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했던 상하이방도 축소되고 공청단은 당연히 힘이 없었고 남은 건 태자당의 시진핑 1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외세에 휘둘리지 않아도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를 내세워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산층의 비율을 높게 만들어서 중국 내수를 활성화하여 내부적으로도 돈이 잘 흐르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일대일로를 경영하며 과거 중화민족이었던 대만 등의 국가들을 모두 통합하겠다는 것이죠. 2017년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괴망언을 했습니다.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런 망언을 한 것일까? 실제 고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우리 사서 단군세기에는 BC 1767에 은나라가 한나라를 치려고 하자 한나라 걸왕이 고조선의 구원을 청했고 이에 고조선이 응하며 은나라 탕왕의 사죄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때 고조선의 군사들이 돌아올 때 한나라 걸왕이 갑자기 병사를 보내 고조선 군대의 앞길을 막아섰는데 고조선은 이에 은나라 군대와 합세하여 한나라 걸왕을 다시 정벌하고 빈기의 땅에 관청을 설치하였다고 나옵니다. 즉 고조선이 중국 하은주 나라들의 상국이었으며 은나라 계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이후로도 은나라가 고조선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중국 사서에서는 춘추필법에 따라 단순히 모든 동의가 침범해오니 탕왕이 혁명하여 걸왕을 쳐서 평정하였다. 후한서 동의열전 이렇게 기록하면서 고조선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서에서 헛구름 헤집듯이 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경 상송 현조편에서는 하늘이 현조에게 내려와 상나라를 탄생시켰다라고 쓰며 상나라를 제비가 탄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가 은나라고 은나라가 상나라입니다. 하상주, 하은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도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조가 일어나기를 바랄 때 제비가 여러분의 근처로 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아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제비야 고맙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새 토템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제비 이상의 길조를 나타내주는 상징도 없습니다. 독수리가 떴는데 길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들이쳤다고 길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오. 오직 제비가 우리에게 길조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은나라 사람들도 제비를 보고 길조라 여기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이족의 구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후한서 동이전에 이렇게 전합니다. 동이족에는 아홉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이다. 후한서 동이열전. 현조는 현이의 새로 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조가 세웠다는 은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아홉 동이족 중에 하나인 현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이는 동이족이며 은나라를 위시한 동이족 국가들은 모두 고조선의 영향 하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동방의 오랑캐라 부르는 동이족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이족은 우리 조상들이며 동이족은 우리 조상의 통치 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 한나라, 상나라를 신화로 치부하고 삼왕오제조차 신화로 치부했던 중국도 오늘날에 와서는 실제 국가와 실제 인물들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식민사학에 잠식되어 자기 조상도 부정하며 고조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민족이 어디까지 어리석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이 모두 역사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을 추대할 때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역사를 함부로 건든다면 거세게 들고 일어나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대사서 회남자에는 만리장성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에는 9개의 관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동쪽 끝에 있는 관문이 거용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만리장성의 동쪽 끝 지점이 현재의 산회관이 아니라 북경북은 거용관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바로 이 거용관이 만리장성의 끝이었죠. 그렇다면 현재 산회관까지 이어져 있다는 만리장성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명나라 주원장이 부하 서달에게 명해 거용관에서 산회관까지 약 300km 정도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즉 명나라 주원장 때의 거용관에서 산회관으로 고무장성을 늘린 것입니다. 한나라 때 그 국경인 만리장성의 끝이 거용관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거용관 너머에 독자적인 한민족 강대국인 고조선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근방에서 조한전쟁이 일어났고 성기의 분투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한무제는 자신들의 장수들을 사형시키고 숙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은 이 영상인데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반도 한사군의 위치는 왜곡된 것이며 고조선은 한나라와 대대적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중국과는 전혀 관련 없는데 시진핑의 발언은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일까요?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무장성이라 불리는 만리장성이 존재합니다. 만리장성은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거용관이 동쪽의 끝이었으며 명나라 주원장 때의 산회관으로 늘어납니다. 1987년까지만 해도 이런 인식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 바로 위까지 고무장성을 늘려놓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공식 가능한 중국 역사 지도집에는 만리장성이 넝쿨마냥 한국의 청천강까지 뻗어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곧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내려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사라고 왜곡하기 위함입니다. 군사작전이나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 1거점, 2거점, 3거점을 놓고 행동하듯이 지금 마지막 거점에 중국이 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중국 일각에서 그런 소리를 해대는데 곧 중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준동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대국을 표방하면서도 하는 짓은 저렇게 그릇이 간장종지만하게 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중국이 함부로 저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여러분을 내심 중국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국이 뭔가를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만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기는커녕 반드시 나라를 파는 놈이 나타나죠. 이렇게 제 발로 나라를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한국의 정부도 당도 학자도 언론도 거의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역사가 넘어가는데도 스스로 비교조차 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족사학자들을 모셔다 현상을 국민들과 들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으며 외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단순 현상 보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애국자를 자임하는 진보 세력들은 무엇이 달랐는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식민사학자들에게 1조 2천억 원을 퍼주다시피 하며 일본에서도 민망해하는 임나일본부서를 강력하게 부활시켰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족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강제로 출판 금지시키며 이미 연구하여 쓰여진 연구비 환수 압력을 가하는 등 임기 내내 민족사학자들을 탄압해왔습니다. 한국인들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져서 중국의 문화 공정과 역사 공정을 바라보며 중국을 향해서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기울여 들여다보면 한국 국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말하기를 한국 너희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더 이상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한계의 한계를 초월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여 국민들이 삼행 바보가 된 탓입니다. 한국인은 반드시 역사를 팔아넘기고 외면한 커다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순히 학술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완성되는 즉시 외교의 명분과 침략의 도구로 변모합니다. 역사를 양보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옳은 길도 아니거니와 앞으로 한국에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커다란 대가들이 따르기 때문에 외교, 전쟁 등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최근 실제로 중국 박물관에서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빼고 전시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박병석 전 회장에게 중국 리잔수가 이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논란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역사 연구는 학술적 교류를 통해서 협의해 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대관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맞는 말만 한 것처럼 들립니다.
학술적으로 너희들 다 인정하고 있고 니들 스스로도 박물관에 저렇게 전시하면서 왜 그러느냐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것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 역사 왜곡을 도와주는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은 우리 쪽에서 우리 역사 주장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그런 조치가 없고 민족사학자들을 탄압해왔던 것이죠. 우리 쪽에서 이렇게 먼저 중국 왜곡에 호응하고 나오고 중국과 일본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말에 자신 있는 근거가 역설적이게도 모두 한국 쪽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자신들이 왜곡한 것을 가지고 아니 한국 너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한국 학자들도 우리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큼 자신 있는 근거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제왕 모택동과 실세 주운래가 김일성에게 결코 가벼운 농담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미 한사군의 위치가 허구라는 것은 수십 개의 중국 사료로부터 밝혀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중국 내 유적과 금성문 등의 유물에서도 한국 역사의 실제 영토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나라의 사고전설을 통해서도 고조선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을 열쇠가 사실상 식민사학계와 정부에만 있습니다. 국민들이 삼행이 되니 그들이 쉬쉬하기만 하고 외국의 역사 왜곡의 무대응, 무방비로 일관하기 바쁜 것입니다. 식민사학 역사로 무장하고 스스로 역사의식이 있다느니 역사는 현재사라느니 하는 블랙코미디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후배들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이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왜곡하여 이제는 그 중화민족 속에 전혀 무관한 고조선, 고구려는 물론 백제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이 왜곡의 진정한 속뜻은 무엇입니까? 그 속뜻을 파악하자면 한국 여러분도 중국의 통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자기가 한 말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무대응,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정말 멋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역사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실한 사회인이고 바쁘니까요. 다만 돈만이 전부라는 천박한 관념에 저항하면서 자신이 추대하려는 정치인이 역사의식이 있는 정치인인지를 확인을 하고 역사 바로잡기 공약을 받아내고서 추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속 썩지 않아도 나라는 잘 굴러갈 것입니다. 왜곡된 중국을 지향하는 시진핑의 행동 기저에는 왜곡된 역사관이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위험한 것은 시진핑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실행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선족 자치구에서도 한글 우선 기재주의를 삭제하고 중국어 우선 기재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족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족을 함부로 공격하고 갈라세우는 것은 한국인의 미래를 공격하는 중국 간첩이나 일본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한국인 범죄자라고 해도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조선족 범죄자라고 해선 안 되며 그 범죄의 오너는 한국인인데 값싼 노동력인 조선족을 향해서만 대중의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 세상 안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들을 이간질하는 국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에선 반중, 반베트남 감정을 일으키며 외국에선 반한 감정을 일으키고 정작 자기들은 중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과 비즈니스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족은 현재 일시적으로 중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명백히 인류 시작 이래 우리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문화와 역사, 음식이 모두 비슷하죠. 그들은 보호와 계도의 대상이자 우리와 동등한 식구이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언론도 중국 출신의 남자라거나 중국의 국적을 둔 남성이라는 식의 명칭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하며 꼭 중국 동포, 중국 교포라는 올바른 명칭으로 보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중국은 계획대로 내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옷 같은 모직물 생산력은 양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크게 성장하였고 화장품이나 식품같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제품들도 적극적인 카피 굴기로 모두 모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들의 제품만을 사용하자는 애국 소비가 지난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고 점점 더 중국인들의 중국 내부재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일도 급격히 줄었으며 중국 자체 생산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문화 공정 컨텐츠들 모두 중국 내수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국뽕으로도 중국인들은 충분한 돈을 법니다. 중국 자체가 거대한 유튜브 같은 어그로 세상입니다. 감독과 작가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돈이 되는 어그로 월드죠. 황당무계한 내수용 국뽕과 역사 왜곡 컨텐츠 생산에만 혈안이지만 세계인들을 상대로 보라고 만들기는 민망한 상황이고 호응을 받지도 못합니다. 세계인들은 중국의 왜곡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대합니다. 여기서 중국의 좋은 점만 향유하며 자라난 중국 젊은 층은 매우 화가 나는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도 역사도 문화도 모두 다 한국보다도 우월한데 왜 한국 문화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어버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중국 청년들은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중국인들은 한문을 썼던 한국이 문자와 함께 중국의 문화를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대국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너무 잘 훔쳐서 상습적으로 자기들 것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컴플렉스를 문화 공정으로 포장하여 자기들 것을 한국이 다 빼앗아 간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중국 인터넷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자기들끼리 좋아요 누르기 바쁘지 세상 어느 누가 뭐라 하지 않죠. 하지만 문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영토문화론으로 접근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 북방 영토는 수만 년, 수천 년 전부터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것들을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만의 거성문화, 온돌과 좌식문화, 동검, 철검, 각종 식기들, 예물품들, 고대 천문학, 언어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아도 비교적 짧은 중국의 역사를 가지고 한국보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우월하다고 하기에는 비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또한 중국의 문헌들을 보아도 딱 잘라서 중국의 문화라고만 단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불명확합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BC 2181년에 제창된 한글의 원형인 가림토 문자가 있고 갑골 문자보다 더 오래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원시 문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언어의 우수성은 단연 한국에 있으며 한문도 사실상 여기서 유래한 것인지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중국인들이 함부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젊은 층들은 과거 한국이 굴욕적이었던 게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조공을 했던 사례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조공했던 속국이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던 중국은 그 나라들이 현재의 중국 청년층이 말하는 것처럼 속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언어로 말했고 그 나라의 문화로 살았으며 그 나라의 역사가 있으며 조공관계를 유지하며 얻는 것이 더 많았으며 그로 인해 상호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조공은 명분에 그칠 뿐입니다. 조공이라는 조공 이 문자는 조선의 조자입니다. 조선에 바치는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한민족 초강대국이었으며 중국 대륙 내부에는 여러 동이족들은 당대 초강대국 고조선과 밀접한 조공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은 동이족 출신의 진시황이 이룩한 것이며 이때 고조선에 관한 노골적인 복종의 기록들은 분서갱유라는 명목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유학책을 태우고 죄 없이 유학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을 파묻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의 젊은 층들이 그렇게 철없이 말한다면 한국인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사는 한국사에 불과하거나 한국사의 아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중국의 경제 활원기를 지내며 자라온 중국 젊은 층을 위주로 한국에 대한 컴플렉스는 폭발하고 있고 한국의 모든 것이 다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여움에 그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역사를 바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아직까진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중국의 대한국제에 대한 수출 비중은 실제로 많은 수준 줄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국내 전문가는 2년 정도 뒤에는 중국 내 소비재가 모두 사용되며 한국제에 대한 수출이 다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런다 해도 이미 인프라를 갖춰버린 중국이 과거만큼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다시는 그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돈맛을 본 중국도 돈과 실업률, 내부관리가 자체적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 자신들도 더욱더 값싼 재료와 인력을 제공해주는 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프라와 기술을 갖춘 중국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더 비싸게 계속 쓰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변심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국도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끊으면 끊었지 미래의 밥줄이라 불리는 반도체를 미국이 함부로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문화공정 얘기로 돌아오자면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는 일본의 속담처럼 지속적으로 문화공정을 하게 되면 세계인들에게는 점점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인들을 과대평가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방구석에서 맥주나 마시며 이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여러분 역시 세계인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에 커다란 관심이 없죠. 대부분 오늘 마실 맥주 안주로 무엇을 먹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죠. 이 세상 거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진짜 역사에 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만약 그리스 역사를 유럽의 주변국에서 왜곡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본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의 진짜 역사를 생각해줄까요? 우리 중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영화에서 나온 것대로 그리스의 역사라고 생각하겠죠. 그들에게는 가르쳐지는 역사에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은 어느 나라의 기초 이상의 골치 아픈 숨겨진 진짜 역사에 대해서까지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왜곡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중국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식민사학계는 혈세를 들여서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받은 영문판 책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민사학의 하버드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책들 중 일부는 지금도 세계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식민사학은 중국과 일본과 함께 움직이지 결코 우리의 바른 역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이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긴 뭐 대통령 나고 180석을 국민들이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범 찬양 처벌제 같은 변변한 것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놀기 파티나 하고 끝날 정도인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 따위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 술 먹다 빨개진 얼굴로 혼자 분개하고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정치로 시각을 돌려야 합니다. 표만 따라다니는 천박한 한국 정치업자들에게 이 역사도 표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중국이 무슨 짓을 했어? 중국은 대체 왜 저래? 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옳은 반응은 이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길래 쟤네가 저래? 식민사학이 문제면 한국 정부는 뭐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비로소 현상과 불편한 진실이 보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보이게 됩니다. 시진핑의 행동과 그에 따른 중국인들의 행동의 원천은 어디인가? 그 원천은 역사 왜곡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그 역사 왜곡이라는 것 속에 이중적으로 또 다른 원천이 있는데 그 역사 왜곡의 원천은 바로 한국의 식민사학입니다. 시진핑과 중국인들의 행동의 원천은 곧 한국의 식민사학에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할 때 주 근거 중에 하나는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 식민사학계는 혈세를 이용하며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의 역사 왜곡의 강력한 명분과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식민사학은 왜 방치되는 것이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아까 얘기를 다시 꺼내오면 최근 중국 박물관에서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다운 항의가 없었던 박병석 의장과 이 중국인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박병석,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한국 국민들 정서는 자극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골치 아프지 않게 사대하게 해줘. 이 소리에 불과해요. 중국인, 너네도 학술적으로 인정한 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너네가 국민들을 교육을 하든지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야. 이런 대화로 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역사는 어떻게 현재사가 되는가 이 영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고정 댓글에 링크해둘 테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사는 어떻게 현재사가 되는가라는 영상을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한국 식민사학이 국내외에서 어떤 작업을 치고 있는지, 국내 어떤 정치인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디즈니 같은 곳에서 중국의 왜곡된 영화를 허용하게 되는 이유도 한국 식민사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디즈니는 왜 그런 왜곡된 영화를 전 세계에 상영하도록 하느냐라고 분개하시지만 디즈니가 듣기로는 올바른 역사라고 들었는데 디즈니가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 식민사학에서 다 인정을 해준 부분을 가지고 중국이 그걸 주장하면서 영화로 만든 것인데 그런 자료들을 들고 중국이 디즈니를 설득하고 압박하면 디즈니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회사나 기관에서 허락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을 중국이나 디즈니로 돌리지 말고 늘 비판의 대상은 한국 정부의 조치 여부와 한국의 식민사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책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도 망국이 되어가는 이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제 의무를 한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소생의 이 작은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며 역사는 결국 반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말처럼 말이죠.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고조선이 두려워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나라와 고조선의 경계선인 갈석산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며 감히 한민족 영토에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구한 역사와 힘이 있는 고조선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한나라의 무제는 고조선의 변방을 공격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장수들은 좌천하고 사형시켰습니다. 사마천도 무엇을 역사에 썼는지 무제의 미움을 사 거세당하고 한참 나이를 먹은 후에 무제의 비위에 맞는 역사서 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사군의 위치를 왜곡시켜서 고조선이 망했으며 한반도 안에 있지도 않았던 한사군이 유령같이 운영되었다는 식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중국 사료들에 의해 이미 한반도 한사군은 허구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정부와 정치업자, 역사업자들은 반응하지 않으며 그러는 사이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삼행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통일국가인 수나라의 양제와 당나라의 태종은 대대적으로 한민족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 춘추필법에 의한 중국식 역사 왜곡 책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인데 그 결과 스스로 자신들이 한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덤비다가 일어난 전쟁들입니다. 자신들이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배우기 시작하면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10년, 20년이 흐른 후 우리 미래 세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어린애들은 한국인들을 우습게 보도록 왜곡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을 동쪽으로 돌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새로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미래의 한국을 우습게 여기고 악감정을 갖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런 교육을 받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게 될 것인지를 말이죠. 자신이 배워왔던 그 나쁜 나라들에 대해 아주 과감하게 조치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정서적, 역사적 배경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 식민사학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역사가 현재사라고? 식민사학으로 교육된 내용을 그대로 떠들면서 역사는 현재사라고 떠들 게 아니고 역사가 현재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 역사는 다시 현재사가 되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라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은 늘 똑같으며 그 사람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고 계속 반복하니까요. 역사는 학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학이라는 분야처럼 어느 소수 엘리트의 학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교가 되고 정치가 되며 침략의 명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감히 쉽게 용인했던 식민사학의 만행이 이제는 중국의 왜곡과 일본의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부메랑처럼 여러분에게 되돌아왔고 그 결과 미래의 분쟁과 전쟁으로 보기 좋게 보상받을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과거처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준비라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와 식민사학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시야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이 잘해야 된다고 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주체를 정부적으로다가 힘을 실어줘서
민족사학으로 전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자들이 왜 그러지? 그것은 여러분 본인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학자라면 왜 그러겠습니까? 모종의 어떤 이유든 부지불식간이든 아무튼 간에 그들이 우리의 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핵무장을 하는 것이 멸망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가요? 그런 말은 실제 일어난 역사를 무시한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핵무기를 이미 가졌는데 우리만 핵이 없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만일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했다면 현재 포연이 솟구치는 전쟁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한반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며 전쟁을 벌이기 수월한 나라를 물색하여 전쟁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멍청해서 만만해 보이는 국민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거나 옆 나라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세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북한은 전쟁을 벌이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되게 하는 핵 보유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전략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북한 역시 남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내심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짐이 보일 시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한미동맹의 킬체인이나 말장난일 뿐인 핵우산이라는 것은 결국 강력한 전쟁 유도책이기 때문입니다. 킬체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십시오. 결론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먼저 알아채서 그걸 파괴하겠다. 여러분 이 말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핵무장 국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쉽습니다. 상대가 킬체인이랍시고 미사일을 먼저 날려옵니다. 그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은 핵버튼을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찰나에 민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은 매우 위험한 전쟁 유도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것은 핵이 떨어지지 않는 우산이 아니고 우산 형태의 레이더로 핵을 탐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핵이 뜨면은 공중에서 격추를 해도 우리 머리 위에서 폭발합니다. 핵우산이 아니라 핵구름 우산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무설탕 음료 같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죠. 킬체인이니 뭐니 하며 한 번에 조기에 초토화하는 것은 전쟁에서는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전쟁은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킬체인 같은 것으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여러분 같으면 핵버튼을 두고 가만히만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우리도 미국을 믿지 말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시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입니다. 핵무장은 말장난 같은 킬체인 전쟁 유도책이 아니라 확실한 전쟁 억제책입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강도 일본을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몇 주 내로 핵을 만들 수 있는 핵 저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국이라면 한국을 치겠습니까? 일본을 치겠습니까? 당연히 적국은 일본은 건들지도 않고 안전한 놀이터로 보이는 한국의 앞바다와 영토에서만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국이라면 여러분이라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쟁의 최전방은 일본이 아닌 한국일 뿐입니다.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양안 전쟁이 일어날까를 걱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갑자기 솟아오른 것은 한반도입니다. 중국이 전쟁을 할 때 한미일 동맹 중 한국, 일본을 극도로 신경 쓰며 대만 앞바다에서 미국과 소모전을 벌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바쁘게 일어나고 소모전이 됩니다. 대만은 신경 쓰이는 한국이 정리가 된다면 대만은 자동문이 달린 섬에 불과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대만이 알아서 길 거예요, 중국에. 그렇게 되면. 때문에 전쟁은 중국 처지에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며 개전 초기 대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전쟁 초기가 지나면서 한반도가 주 교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오는 게 싫다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 의무입니다. 사람밖에 없었던 한국 앞으로는 전쟁할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 어떤 것이 옳았으나 지금은 핵무장만이 옳습니다. 감정적으로 핵버튼을 서로가 누르며 지구가 멸망한다는 발상은 실제 역사를 무시한 1차원적이고 유화적인 발상입니다. 핵무장을 할 시 국제적 제재를 이겨낼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은 벌써 자체 생산 석유인 e-fuel도 개발하여
잠재적 산유국이 되었을 정도로 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터질 수도 있다는데 그런 사례가 실제 있는가? 없습니다. 체르노빌 같은 건 현재 한국의 기술력과 당시 체르노빌의 기술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위험에서도 비교적 유의미하게 안전합니다. 군대에서 본 한국인은 중요한 작전을 굉장히 신중하고 집중해서 관리합니다. 실수가 없죠. 이런 우리가 핵을 안 갖추면 누가 갖추겠습니까? 우리가 핵을 갖출 여건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 보유가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자체 전기 생산은 숙제입니다. 러시아는 여러모로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라이며 우리는 핵무장을 해도 멀어질라야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매력 덩어리인 프랑스를 본받을 필요가 차고도 넘칩니다. 프랑스의 안전을 위해 워싱턴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며 핵 개발을 해버린 프랑스처럼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며 군사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6위는 지난 정권에서 한국 국내 팬덤 정치에 활용될 수 있는 로비 순위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핵폭탄을 보유한 프랑스보다 한국이 군사력이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구름 앞에 모든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젤의 무게들은 검붉은 대기를 날아다니는 장난감 레고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방이면 끝났는데 어떻게 프랑스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논리적 비약이 심각하기 때문에 로비 순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순위였다? 그럼 무의미한 순위를 왜 매기는 것이며 왜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을 인용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허약한 사람에게 날리는 주먹은 가깝고 복싱을 배운 자에게 날리는 주먹은 멉니다. 유술을 배운 자를 함부로 넘어뜨리려는 생각은 쉽게 일어나지 못하며 이를 저지른 후과에 대해 몇 번을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땅과 건물은 권력자들의 것이므로 그들의 인프라를 초기화하는 핵전쟁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족을 보태면 화성에 가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화성의 환경을 고친다는 테라포밍을 하고 사는 것보다는 지구를 정화해서 사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 발상은 아직까진 특정 회사의 주가를 올릴 일종의 단순한 주식 메리트일 뿐이며 현재까진 일종의 사기로만 남아있을 뿐이죠. 아직도 탐사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핵전쟁이 난다는 것과 화성을 고쳐 살겠다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황당한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핵전쟁과 화성 이주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간단한 화성 여행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는 것처럼 우리 미래를 그 누가 대신해주거나 자신의 나라를 팔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힘없이 빌빌대면 지켜주기보다는 명분을 만들어 전쟁 사업장으로서 이용될 뿐입니다. 씁쓸해도 그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뼈저린 교훈이자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고대사를 바로잡고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한국은 절대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과 쇼를 하면서도 식민사학에는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며 힘을 실어주었고 그 결과 국가적으로 자국에 대한 자학적 역사 왜곡이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북한과 평화를 원하면서도 북한과 역사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절시키려고 노력했고 지극히 위험하게 북한의 핵무장만을 해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킬체인이랍시고 북한을 재래식 무기로 쳐서 단박에 통일시키지 못합니다. 킬체인이야말로 이미 남북이 서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탐지하고 치는 순간 북한은 핵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핵발사를 포기하고 우리가 굴복시키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더 좁게 분할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한 같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내 손가락 밑에 핵버튼이 있는데 누를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빼앗기고 죽고 다시 양분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 답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버튼은 눌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죽은 뒤에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확실한 전쟁 억제력이 생기며 급격하게 갈등은 불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당연히 미국은 남북한과 함께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남북미 모두에게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나 협박은 식상해지며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되고 그제서야 정전협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일정 정도 흐른 후에 비로소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쪽이 된 나라로 적국에 맞서기보다는 통일을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서로 없다면 남은 답안지가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현실 회피적 태도로 일관하여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캄캄합니까? 단언컨대 남은 답안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뿐입니다. 예고된 화약고인 한국에서의 핵폭탄은 확실한 전쟁 억제력인 평화에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핵전쟁을 준비하자는 것이 아닌 핵에 의한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